55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559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530페이지를 먼저 좀 봐주시겠습니까? 530페이지를 잠깐 봐주십니다. 530페이지 보시게 되면 3번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지난주에 법이 개정되었는데 잠깐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우선 이행강제금과 관련되어 531페이지에 1번 잠깐 보시면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받은 후 시정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과 관련되어 철거 등의 시정명령 내렸는데 그에 불응한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게 되면 이행강제금의 가중에 관한 사항으로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100분의 50이라 되어 있는데 이 50을 100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10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가중 동그라미 해놓으시는데 애초 낼 돈이 100만 원이었다고 하면 200만 원까지 내게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박스 속에 1번, 50이라 되어 있는 것을 100으로 바꿔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박스 속에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50제곱미터 초과라는 말을 각각 2번 확인하실 수 있고 3번 같은 경우는 다세대 주택의 세대수나 다가구택의 가구수를 5세대 5가구 이상 증가시킨 데에는 가중 사유가 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보게 되면 동일리 재건 3년 이내 2회 이상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상습적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가중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이행강제금 강경과 관련되어 연면적 85제곱미터 되어 있는 것을 60제곱미터로 바꿔 놓습니다. 85가 아니라 60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택의 경우는 세대 주 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 내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그래서 85에서 65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보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특례에 관한 사안이 있는데 얘는 일단 버리십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면 부과 방법과 관련되어 3번 보시게 되면 부과 횟수란 말이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제초 시험령이 있는 날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횟수만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단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로해 놓으시고 삭제라고 해 놓습니다. 다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는 두 줄 밑에 총 부과 횟수가 5에 넘지 않는 범위 내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가로해 놓으시고 삭제라고 해 놓습니다. 단서 예, 끝까지 삭제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부과 중지와 관련되어 시정명령 받은 자가 시정명령 이행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잠깐 그렇게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보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특례로서 감경사유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호
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감경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동그라미 2번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2번 보시게 되면 2분의 1 범위 내 감경할 수 있다. 2분의 1 얘는 50%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행 강제금을 100만 원 내기로 되었다고 하면 50만 원까지 깎아주는 것을 말하는데 1번 위반 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그냥 건너뛰시고 3번 건너뛰시고 4번 건너뛰시고 그리고 5번입니다. 사용승인 당시에 존재한 위반 행위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한 경우 가로 해놓습니다. 5번 가로 해놓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주거용 건축물의 감경 비율이란 말 나오는데 얘는 무시해버립니다. 얘는 무시해버리는 쪽으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530페이지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는 별표 3개 놓으시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530페이지는 별표 3개 해놓습니다. 원래 이행 강제금은 할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4월 23일 날 개정되었기 때문에 아 7월 달에 또 개정됩니다. 예, 아마 또 바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법은 계속 바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안 할 생각이었던 것인데 지금은 할 상황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장짜리 나온 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수정해야 될 겁니다. 아, 저만 더워서 그렇습니다.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이 있는데요. 여기 이행 강제금은 건축법상 불법 건축물을 위반 건축물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간혹 우리 주변의 단독대 옥상에 건축 허가 없이 옥탑방을 새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허가 없이 그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하면 걔는 적법한 건축이다, 위반 건축이다. 위반 건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옥탑방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옥탑방은 그 건물과 일체형이 아니기 때문에 심한 태풍이 불게 되면 바람에 날려갈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건축주의 또는 건물 소유자의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의 안전에 큰 위협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냥 놔둬야 된다? 철거하라 명령해야 되겠습니까? 철거 명령하게 됩니다. 그런 철거 등의 명령을 시정명령이라 하고 이 시정명령에 응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만약 불응하게 되면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사실 저 위반 건축물의 반대말이 있다고 하면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존 건축물이라 표현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이행 강제금 부과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만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위반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정 명령 외 해당 건축물이 현재 건축 중이라고 하면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법 공부하시면서 건축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것은 딱 네 가지입니다. 2, 3은 6. 건축 허가 받으면서부터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장의 경우는 3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데 그리고 공사를 법정 기간 내 시행했지만 공사료가 불가능한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 허가 받을 때는 대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착공 신고하기 전에 경매 등의 방법으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리고 그때부터 6개월 경과하여 착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 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그 네 가지를 뺀 나머지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위반하게 되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필수적 취소 사유는 허가받고 2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장의 경우는 3년. 착공 신고 전에 대지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하면 그때부터 6개월 경과되어 착공 불가능하다 판단하게 되면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2, 3은 6이라는 것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대신 건축법령 위반했다고 하면 취소해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군 구청장이 영업 허가 거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학원 건물이 불법 건축물로 판단되게 되면, 특히 우리 학원 건물은 좀 불법적인 요소는 좀 없지만 일반 건축물의 경우는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면적 200정사 이상이면 조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경하고 나서 사용승인 받은 이후 이 조경 부분을 없애버리고 주차장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거든요. 그게 적발되게 된다고 하면 해당 건축물은 위반 건축물이고, 그러한 건물을 빌려 임대를 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등록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학원 만들고자 한다면 학원 설립 신고라는 것을 교육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영업허가 내주지 말아달라, 그런 요구를 시군구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봐주실 것은 이러한 위반 건축물의 경우에는 위반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표지를 따로 설치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뭐 할 수 있다? 시정명령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재 방법은 참 많은데 그중에 한 형태로서 철거 등의 시정명령 할 수 있다는 것 이해하시고, 만약 철거 명령에 따라 잦은 철거하게 되면 위법 사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만 불응한 경우에는 뭐 한다? 이행 강정의 부과 대상이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행 강정을 부과하게 되었을 때 그 기준과 관련되어서는 29회 때 시험에 출제되었기 때문에 올해 더 이상 나올 리는 없을 겁니다. 법을 위반하더라도 위반 사안이 중요한 것과 가벼운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서 무허가 건축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100%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금을 내리게 되더라도 벌금 100만 원 부과할 수 있고 200만 원 부과할 수 있고 300만 원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라는 것이 행정청의 사법부의 판사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기 이행강제금은 시군구청장이 위법한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서 재량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범칙금을 납입하게 되었을 때 교통경찰에게 빳빳하게 대들면 10만원짜리 딱지 끊어주는데, 이번이 처음 실수라고 하면서 약간 좀 비는 형태를 보이게 되면 그때는 좀 싸게 끊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처럼 저 이행 강점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의 재량이 인정되지만, 만약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이행 강점 부과하게 되면 무조건 100%를 그대로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크게 건축하겠다고 용적률을 법정 기준보다 좀 더 크게 건축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9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 징수하게 되며, 건폐율을 위반하게 되면 80% 납입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하지 않고 건축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때는 7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얘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우리 교재는 참 훌륭해가지고 뒤에 기출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중에 720페이지를 잠깐 봐주십시오.
720페이지를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720페이지 찾았습니까? 건축법령상 이행관계 산정하기 위한 위반 내용이 위반 내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기업 용적률, 니언 건폐율, 디귿 건축 신고하지 않고 건축하는 행위, 리을 허가받지 않고 건축하는 행위 이러한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허가 건축 행위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이 용적률, 그 다음이 건폐율, 그 다음이 건축 신고 사안인데 이미 시험에 나왔다고 하면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얘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얘가 작년 이행강제금이 보통 우리 시험에는 3년에 한번 시험에 나오는 테마이기 때문에 작년에 나왔다고 하면 올해 버려도 된다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아, 얘는 아니죠. 얘는 외울 필요 없는데 대신 다른 게 외울 게 생깁니다. 근데 공포는 외운다고 하면 오래 안 가십니다. 한번 이해해놓고 나중에 몰아서 외우는 게 더 마음 편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풀이 하시다 보면 그 문제풀이 하면서 점점 많이 보시다 보면 자동적으로 세뇌되는 것이지 그걸 딱 외우겠다 하시면 좀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이행강제를 부과하게 되었을 때 특례 규정으로서 가중제도와 감경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얘는 할 필요 없습니다. 작년에 왔으니까 올해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대한민국의 법제는 영미법이 아닌 대륙법계에 독일법을 일본 통해서 개수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률은 영미법과 다릅니다. 예전에 땅콩 해양 사건 발생했을 때 그 피해자께서 대한민국 법원에다가 손해상 청구 소송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게 되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금액과 비교하게 되면 상상도 못할 금액이 책정되게 됩니다. 만약 사람이 어떤 우연한 일로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었을 때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금액은 1억 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대신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것이 불법 행위에 기인했다고 하면 몇천억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땅콩 해양 사건의 피해자는 영국의 손해상 청구, 미국의 손해상 청구를 신청했던 것도 그런 현실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범죄 행위가 괘씸하다 할지라도 가장 중한 형에 2분의 1까지만 가중하는 것이 특징이고 봐주만 하다고 하면 이미 처분이 확정된 금액에 절반까지 감경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법 제도를 완전 뜯어줬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중하게 되면 얼마? 50% 2분의 1까지만 가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사법부의 판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 범법행위 다 나열하게 되면 돌아가실 때까지 못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나오는 게 한 30년 정도까지 가중 처벌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0년이면 살아나오기 좀 힘드시겠죠. 대신 미국 같은 경우는 징역 100년, 징역 800년짜리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가장 심했던 게 징역 900몇십년짜리 있거든요. 그게 가능한 것이 미국 같은 경우는 가중과 관련된 범위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을 개정하여 100% 가중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반면 감경하게 되면 가장 중한 형에 얼마까지 50% 감경하게 됩니다. 그중에 우리가 잠깐 파악해 주실 것은 가끔 우리 주변에는 빌라 만들면서 방금 지어놨던 용도율이나 건폐율을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큰 건물 만드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일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빌라 만들면서 계속 반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이라면 좀 상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습과 관련돼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대한민국 모든 법률의 상습법은 최근 3년간 2회 이상 동일한 법령을 위반하게 되면 상습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상습에 해당되게 되면 가중 사유가 된다라는 것을 꼭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상습은 무엇이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동일한 법령 위반 시에 상습에 해당된다는 것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돈 벌기 위해. 사실 작년까지 아니라 올 4월달까지 이 가중과 관련되어서는 가장 중한 형의 이행 강제면 얼마까지 가중한다? 50입니다. 그래서 이 가중 사유와 관련되어서도 이 50을 따서 가중 사유를 정해 놨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만들 수 있는 면적을 50제곱미터 초과해서 만들게 됐다고 하면 저 50% 따서 50 초과 정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면적 50제곱미터 초과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가중 사유가 되었고, 그리고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원래 만들 세대수가 10세대인데 5세대 더 만들었다고 하면 돈 버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이런 불법 행위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이행 강제금에 대한 가중 사유가 되었는데, 이번에 이 50이란 말 대신 100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서 저 100을 둘로 나누면 뭐가 됩니까? 50. 그래서 우리가 본문 표현 속에 50제곱미터 초과했다 이 말 반복되거나 다세대 다가구택과 관련되어 만약 50세대 이상 더 짓는다, 그 50세대 이상 더 지었다고 하면 그것은 아파트 단지를 하나 더 만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건 너무 티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가구 다세대택을 세대수 가구수를 증가시켰다고 하면 50세대가 아니라 5채만 더 짓더라도 떼돈 벌거든요. 떼돈은 아닙니다. 한 서울 같은 경우는 5세대 더 지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한 10억 정도 벌 것 같습니다. 서울의 빌라 가격이 한 2억에서 3억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도 10억 벌겠다고 5채 더 지었다고 하면 그것은 좀 심한 불법행위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목적이라고 하면 영리 등의 목적을 이유로 가중사유가 된다는 것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경사유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위반 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래서 우리 주변에 빌라 만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빌라 만드시는 분이 법을 위반해서 불법 건물 만들어 놓고 그 건물을 분양했다고 하면 현재 소유자가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에게 책임 묻는다는 것은 좀 심하기 때문에 원래 부과할 이행 강제금을 얼마까지? 50%까지 감경시켜줍니다. 다양한 시간대에 오셔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는지 서로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주실 것이 사용 승인 후 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사용 승인은 허가권자가 건축 허가받은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절차인데 허가권자가 깜빡 실수해서 사용 승인 당시에 존재하던 위반 사항을 그때는 확인하지 못하고 나중에 확인했다고 하면 허가권자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죠. 잘못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허가권자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봐주셔야 되는데 다양한 시간대에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십니다. 531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531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행강제금, 우선 옆에 페이지에 이행강제금 3번 있는데 얘를 별표해 주십니다. 그것도 3개 해주십시오. 대신 별표 3개라고 해서 3개 적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3만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양심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별표 100개라는 이야기는 절대 안 합니다. 어떤 분 보면 별표 100개를 그 페이지 다 적느라고 시간 다 버리시더라고요.
그냥 별표 100개면 그냥 100자 적어 놓으시면 딱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대신 얘가 4월 23일 날 지난주에 개정되었다라는 것을 좀 한번 확인해 놓으시고 얘는 올해 시험거리라고만 다시 한번 봐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531페이지입니다.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받은 후 시정기간 내 시정명령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게 도줄 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은 위반 건축물로서 시정명령에 불응한 건축주가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로부터 시정명령 이행하지 아니한 크기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박스에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과 관련되어 얘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 없습니다. 다만 잠깐 확인하시면 지방세법에 의해 해당 건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추놓습니다. 여기 시가표준액은 세금 부과할 때 산정하는 금액을 시가표준액이라 표현합니다. 그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에 위반 금액을 곱한 금액 이하 범위에서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허가받지 않고 건축한 건물의 경우는 100%, 용률 초과 시에는 90%, 건폐율 초과 시에는 80%,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행위의 경우는 70%.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절대 안 나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건축 허가받지 않고 건물 건축하게 되면 건축물의 안전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100% 부과한다.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 중에 좀 더 심한 법령 위반의 사항은 용적률이다. 그렇게만 파악해 주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신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안 나옵니다. 대신 이번 이행강제금의 가중과 관련되어 허가권자는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 행위나 상습적 위반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 금액을 이에 따른 금액이 바로 이행강제금입니다. 그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으로 책에 적혀져 있는데 얘를 100분의 100으로 바꿔놓습니다.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100이라고 하면 원래 이행강제금을 100만 원 부과할 상황이었다고 하면 저 상습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얼마 부과한다? 2배인 200만 원 부과한다고 파악해놓습니다. 그게 100분의 100 가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100만 원 부과할 대상이었다고 하면 100% 가중해서 200만 원 부과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중하게 되었을 때 단서 잠깐 확인하십니다. 위반 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위반 행위 후 소유권 변경 가로 해놓습니다. 근데 우리 아파트를 내가 스스로 지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런데 그 아파트 만드는 분이 불법으로 아파트를 증축했거나 또는 용적률 초과해서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소유권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종시장이 용적률 초과해서 만들어진 건물 또는 무허가 상태에서 건축된 건물에 대한 분양권을 받은 우리에게 이행강제를 부과하게 된다면 가중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위반 행위 소유권이 변경되었다고 하면 현재 소유권자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까? 아닙니까? 안 이행되시겠습니까? 만약 그런 경우라면 이행강제금의 부과 가중 사유는 못 된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1번 보시게 되면 용도 변경한 경우 용도 변경 추천했습니다. 50제곱미터 초과 50제곱미터 초과 추천했습니다. 2번입니다. 지금 박스 보고 있는데 반가로 2번 이행강제금 가중에 박스 보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행위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증축 가로 해놓습니다. 위반 면적이 50제곱미터 초과한 경우 그래서 우리가 잠깐 파악해 주실 것은 여기 영리 목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면 건축 허가 건축 신고 없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것 그리고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 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 신고에 관한 절차 거쳐야 되는데 그러한 허가 신고 없이 용도 변경했을 때 그 단위 면적이
50제곱미터 초과하게 되면 영리 목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때는 100% 이행강제금 가중사유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여기 50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는 100을 둘로 쪼개보면 50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은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저 100% 가중한다는 의미에서 둘로 쪼개면 50제곱미터 초과해서 면적 늘어났다고 하면 그때는 이행강제금의 가중 사유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올해 이거 시험 나옵니다. 저랑 내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3번 잠깐 살펴보십니다. 임대 등의 영리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 다가구택의 가구수 세대수를 증가시킨 경우 가로 속에 늘어난 세대수가 5세대 이상 5세대 이상 증가시킨 것 찾아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길 다가구택의 다세대택의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면 세대수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대수 늘리는 것이 5세대 5가구 이상이었다고 하면 그때는 가중 사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번 보게 되면 독일인이 최근 몇 년간 3년 이내 2회 이상 동일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면 가중 사유라는 것 하나 확인하시고 이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상습범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사유가 있다고 하면 뭐한다? 가중 사유라는 것을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 편제상 뒤에 배치해 놨는데 우리 감경 사유를 잠깐 확인하십니다. 533페이지를 먼저 봐주십니다. 한 장 넘기시면 533페이지 나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특례로서 1. 감경사유라는 말 찾으셨죠.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감경할 수 있다는 말 하나 확인하시고 한 장 넘기시면 축사 등의 농업용, 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얘는 외우는 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평등을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데 그 평등은 절대적 평등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상대적 평등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상대적 평등을 채택하기 때문에 도시인과 농민에 대해서는 대등하게 취급한다? 달리 취한다? 달리 대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단서에 농업용, 어업용 시설이란 말 쓰게 된다고 하면 이때는 당연히 감경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1번 보게 되면 위반 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가로 해놓으시고 50% 감경할 수 있다는 건 파악하시는데 현재 소유자가 불법 행위 저지른 건 아니죠. 100만 원 그대로 부과 증수하는 것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절반까지 깎아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5번 보시게 되면 사용 승인 당시에 존재한 위반 행위로서 사용 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그러면 사용 승인 당시에도 불법이 존재했었는데 허가권자가 사용 승인할 때 찾아내지 못했거든요. 그걸 1년, 2년 뒤에 찾아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가중사유이다, 감경사유이다. 감경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나머지는 워낙 숫자 많기 때문에 이런 건 외우는 거 아닙니다. 출제하는 사람도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출제위원회 양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부과 대상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잠깐 살펴보실 것이 부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함께 다루어 주시는데 만약 2019년 1월 1일 날 세종시장이 또는 7군구청장이 불법 건축물을 발견하게 되면 저 1월 1일 날 철거하라고 하는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다만 이 철거와 관련된 공사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으로 6개월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철거 명령하게 되면 6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하라 하고 저 6월 30일 되는 날까지 철거하지 않고 계속 존재한다고 하면 7월 1일 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불법 사안은 아직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2차 시정명령이라는 것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내가 건축법이라는 것을 공부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제도를 아예 몰랐을 거거든요. 그래서 철거하라는 시정명이 떨어졌을 때 내가 얼마나 중한 법을 위반했는지 모르는 상황이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정명을 무시하고 7월 1일 날 이행 강점이 날라왔을 때 그게 1,000만 원, 2,000만 원 날라오게 되면 그때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잦은 철거하게 되면 7월 1일 날 시정명령은 12월 30일까지 잦은 철거하라 명령하게 됩니다. 만약 잦은 철거했다고 하면 새로운 이행 강점에 부과는 없습니다. 대신 12월 30일까지 잦은 철거하지 않고 계속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게 되면 2020년 1월 1일 날 2차 이행 강제금과 3차 시정명령이 반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행 강제금은 1년에 한 번도 부과할 수 있고 최대 두 번도 부과할 수 있고 만약 최초 시정명령이 7월 1일 날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2019년도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대신 이 이행 강제금은 한 번만 처벌하고 만다. 계속 반복해서 처벌한다. 계속 반복해서 처벌하는 것이 특징이다.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교재를 잠깐 확인하십니다. 3번 이행 강제 강경에 대해서는 우리 약 바꿔주신 게 있습니다. 연면적 85제곱미터가 지금은 4월달에 법이 바뀌어서 60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31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연면적 그리고 가로 속에 공동체의 회원은 세대 면적이라는 말 찾으셨죠.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85제곱미터가 아니라 지금은 60제곱미터로 바꿔주십니다. 531페이지에 바꿔놓으셨는데요.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그리고 공동택의원은 세대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이행 강제금을 깎아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60제곱미터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라고 하면 서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행 강제금을 감경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뒀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부과 방법이라는 말 찾으셨죠. 4번 이행 강제금 부과에 대한 특례는 볼 필요 없습니다. 얘는 시험거리 아닙니다. 옆에 페이지에 부과 방법 찾으셨죠. 1번입니다. 허가권자는 이행 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개고하여야 한다. 여기 개고는 징계 예고의 준말입니다. 징계 예고의 준말입니다. 그리고 문서주의 그냥 지나가시고 3번입니다. 부과 횟수란 말 찾으셨죠. 허가권자는 최초 지정명령이 있는 날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횟수만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약속했습니다. 다만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등에 대해 총부에서 5회 넘지 않는 범위 내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것 가로에 놓으시고 삭제. 4월달에 개정되어 삭제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서민이 사용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행강제의 최대 부과 횟수가 5번으로 제한했었는데 지금은 삭제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걸 공부하면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얘가 과거에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삭제되었다고 하는 것은 시험 출제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법률 개정입니다. 그래서 얘 때문에라도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게 될 겁니다. 단서에 관한 사항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삭제되었다라는 것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부과 중지라는 말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정명령 받은 자가 시정명령 이행한 경우는 새로운 이행강제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이미부터 징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파악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략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
얘 때문에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 꽤 됩니다.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이행방정과 관련되어서는 일사부재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출제되게 되는데 우리가 민법이나 다른 법률 공부하자 보면 한 번 처벌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두 번 다 처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 야단치면 두 번 야단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제분이 만약 학교에서 성적을 좀 나쁘게 받아오셨다고 하면 한 번 야단치시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용돈 없어 그런 이야기 하시면 일사부재리를 나는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야단치고 끝나야 되지 동일한 사안 가지고 두 번 세 번 반복 야단치게 되면 법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파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여기 이행강정부과 관련되어 최초 지정 명령 있은 날부터 1년에 몇 번? 딱 2회입니까? 2회 이내입니까? 2회 이내. 반복하여 이행 강정 부과할 수 있는데 동일한 위반 사안을 가지고 한 번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포동 쪽에 개미 마을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 그쪽이 개발 예정지라서 사람들이 무허 환자첩을 많이 짓고 계시는데 제가 아는 분이 이행강제금을 한 20번 정도 받은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번 받았다고 하면 몇 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10년 동안 했거든요. 그 개미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곳이 아파트 재개발 사업하게 되면 내가 아파트 분양권 하나 받을 수 있다 해서 무허 건물에 계속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쪽방이라 불리는 방이 방 한 칸이 한 5평 정도 되는 4개 있다고 하면 방 한 칸당 재산 가치가 1억 2천입니다. 그래서 방 4칸짜리 무허 건물 가지고 계신 분이 2007년 8년도이거든요. 2008년도 7년도에 5억 가까이 돈을 가지고 계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상한 대로 흘러갔는데 하여튼 이분은 아파트 분양 받을 때까지 철거하라 명령 떨어지더라도 철거한다 그냥 개긴다 개깁니다. 그래서 이 이행강제금은 10번도 가능하고 20번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우리 저 이행강제금과 비슷한 것이 벌금이나 과태료이거든요. 그것은 한 번 내고 마는 것이지 두 번 세 번 반복하여 부과 증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가 적용된다 배제된다 배제된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대신 우리가 나중에 농지법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면 농지법에도 이행강제금이 있거든요.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1년에 딱 한 번만 반복 부과 징수합니다. 반면에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1년에 두 번 이내. 그래서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들은 1년에 수확철 한 때만 돈이 여유가 남으시거든요. 그래서 농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1년에 1회 이내가 아니라 1회 이내가 아니라 딱 한 번. 반면에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는 1년에 2회 이내. 이내란 말을 꼭 봐주셔야 됩니다. 만약 최초 지정명령이 7월 1일 날 있었다고 하면 6개월의 철거 등의 시정명령 기간 두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저 이행강제금 부과는 1년에 2회 이내 반복 부과한다. 이 말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농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추수할 때 여유 있기 때문에 1년에 딱 한 번 부과 증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일반 국민은 느끼는 법 감정에 위배되는 사안이 존재합니다. 여기 이행강제부과 관련되어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자수라는 개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범죄자가 자수를 하게 되면 형벌을 감면시켜주거나 감경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애초 옥탑방을 불법으로 만들었을 때는 건축법을 몰라서 내가 실수해서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행강제 떨어지고 내가 얼마나 잘못을 크게 저질렀는지 알고 용서 구하는 마음으로 자진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 행위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이행강제 부과는 당연히 없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에 대해서는
갖춘다, 징수한다. 징수합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확인하신 내용들 중에 범죄자도, 범죄자도 자수하게 되면 형벌을 감경시켜주거나 감면시켜주는데 저 이행강정에 대해서는 봐주는 거 없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통상적인 법제도와 비교하게 되면 아주 특이한 예외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외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 시험에 계속 반복했었고 특히 작년까지는 우리 시험은 안 나왔지만 다른 건축사 시험에 이행강정은 1년에 2회 범위 내 부가 증서하게 되면 10번 부과하는 거 가능하죠. 20번 부과는 가능합니다. 대신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최대 몇 번? 5번 부과하는 것이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법 개정하면서 최대 5번 부과하는 것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이행강정 부과하게 되면 최대 부과에서는 5번이다? 무제한이다? 무제한입니다. 이게 개정되었기 때문에 올해 얘가 작년에 이어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저랑 내기 한번 다들 안 하시더라고요. 뻔히 시험에 나오고 뻔히 알기 때문에 여기 이행 강제금만큼은 반드시 봐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도정법도 일부 바뀌었거든요. 근데 도정법은 우리 서로 마음 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도정법은 수정만 하고 지나갈 겁니다. 도정법은 수정만 하고 지나가십니다. 근데 도정법은 하면 쉽긴 쉬운데 제 입장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307페이지 봐주십시오. 30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307페이지 보시게 되면 올해 이가 시험에 나올 겁니다. 양가로 8번 정비구역안의 행위제한 얘를 별표 3개 해놓습니다. 어차피 도정법도 참 오랜만에 바뀌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정비구역이라 하면 정비구역이라면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을 정비사업이라 했습니다. 그 정비사업하는 장소를 뭐라 한다? 정비구역입니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되는 정비사업은 개인 토지소유자의 개발행위보다 도시군 계획사업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비구역 안에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함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번 보시게 되면 정비구역의 다음 언어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 받아야 된다. 허가 내주겠습니까? 허가 안 내주겠습니까? 안 내주는 것이 1번부터 7번까지 있습니다. 특별히 1번과 관련되어서는 끝에 용도변경이라는 말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7번 중목의 벌채 직제 중목의 죽은 대나무를 말합니다. 목은 나무, 소나무 등을 말하는 것으로 파악하시고 베어내거나 심는 것은 모두 시군 구청장이 허가받은 때만 할 수 있다. 그렇게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니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서 1번 재해복구 등을 위한 응급조치 그리고 1-1이라 해놓으시고 건축물의 붕괴 등에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안전 조치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붕괴 등의 안전사고 우려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 그냥 안전조치를 해놓으시고 이런 행위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냥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다. 그렇게만 봐놓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설되었기 때문에 얘를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3번 경작 위한 토지 형제 변경과 그리고 6번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데 가로 속에 경작지란 말 있지 않습니까? 경작지 동그라미 놓으시고 이 경작지에 임식제는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한다, 줄만 쳐놓습니다. 다만 제가
장담 드릴 건데 얘도 올해 시험 나옵니다. 얘가 한 3년 동안 시험 안 나왔었거든요. 대신 올해 이렇게 개정되었다고 하면 한번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다만 여기 수정하는 자료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자료로 따로 만들어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꿀 것만 해주시고 쉬었다 하실 겁니다. 어딜 잠깐 보시는가 하면 정비사업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인데 330페이지를 봐주십니다. 330페이지 봐주십니다. 우선 330페이지에 동그라미 니은 디귿 묶어놓습니다. 니은 보게 되면 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할 때 토지소유자 동의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 찾으셨죠.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할 때 주택단지가 아닌 가로 해놓습니다.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주택단지 아닌 가로 해놓습니다. 토지 또는 건축의 소유자 4분의 3, 토지의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경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도 또한 같다. 이 경우부터 또한 같다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옆에다가 삭제라고 해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한 장 앞에 가시면 329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가로 입원 정비사업조합과 관련되어 1. 설립인가라는 말 찾으셨죠. 조합을 설립인가 받고자 할 때 동그라미 기억은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설립요건인데 얘가 최근 기출문제 시험에 나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기출문제 시험에 나왔다고 하면 올해는 재개발 시험에 나왔다고 하면 올해는 재건축 시험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재건축과 관련되어 니은 디귿을 우리가 천천히 나중에 한번 해나가셔야 되는데 지금은 나중에 한다 생각하시고 지금은 삭제된 것만 한번 표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느덧 쉴 때가 되셨습니다. 쉬었다 하십니다.